얘는 내가 길렀어요. 아, 좋으시겠다, 근데. 선생님 밑에서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얼마나 좋아요, 지금. 아니, 이거 너무 부러워요, 진짜. 진짜 조카가 이렇게 같이 엄마랑 같이 옆에서 기르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. 저는 그렇죠. 그렇게 못해서. 저희 집도 거의 외할머니랑 그쵸. 둘이 산다고 해도 바쁘면 진짜. 너무 바빠갖고. 맞아요. 아, 너무 미안해서. 그렇지. 그러면서도 또 엄마한테는 또 고맙고. 그치, 드라마 하고 그러면 엄마가 다 해야 돼. 엄마가 다 해야 돼. 네. 그런 시간이 되게 값진 것 같아요. 내가 막 바쁘게 아이 걱정하면서도 어쨌건 내 일을 되게 올인해가지고 하잖아요. 네. 근데 그러고 그 일을 마치고 또 아이한테 완전히 집중해서 또 그렇게 네. 해주면서 저도 조금 회복받는 기분. 네, 맞아요. 회복하겠지만. 네. 저는 요즘 최근에도 그런 생각인데 남자분들은 이렇게 집안 절로 신경 안 쓰고 네. 이제 일을 되게 맞아요. 자유롭게 하잖아요. 근데 저희는 일하면서도 되게 눈치 보고 그래 미안해 너무 미안하고 집을 비우는 게 그러니까 계속 너무... 일하기가 너무 눈치가 보여서 그렇지 그렇지 또 아이한테도 그렇고 엄마 봐주는 엄마한테도 그렇고 그렇죠. 맞아요 너무 미안하고 막 눈치 보이니까 또 연달아서 일을 또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맞아요 일하는 선배 남자 선배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드라마 촬영하는 게 편해 아니면 아이 키우는 게 더 편해. 전공이 다 편하죠, 전공이. 전공이 편하죠. 드라마 하는 게 훨씬 편하죠. 아이를 키우는 게 진짜. 그래서 일부러 계속 드라마 하는 거지.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 건 아니고요. 사실 혼자서 쉬는 게 제일 힘들어요, 마음이. 너무 불편해가지고. 같이 있는 게 편하죠. 잠깐 한 1박 2일 가도 애랑 같이 가야 편하지. 그럼. 뭐 혼자 가면은 맞아요. 그래요.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무것도 막 생각이 안 나요. 애밖에 생각이 안 나요. 저도 그래요. 출장 가도. 아, 내가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무지 않는데 대답하시는 거 거의 오랜만에 봐. 거의. 거의 무지 않는데. 거의 대답하는데 거의 공간만 비면 치워. 이거 겨법을 한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. 이 사람들이. 네, 아, 힘든 것 같아요. 그죠? 진짜. 아이 키우면서 배우 생활하고. 배우 생활하고. 아이 키우면서. 그렇죠. 네. 공부도 했어요, 저는. 아기 키우면서. 맨 앵콜공 나중에 하는데 울더라고. 그러니까 그 연습하면서. 박사 공부 너무 힘들게 막 미국에서. 저는 대학원 다니다가 보기 대학원 다니다가 중퇴 너무 힘들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실수하세요 약간 자기 얘기를 좀 들어달라 약간